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시장에서 주도주 찾기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을 전후로 해서 반도체주가 다시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일단 어제는 일제히 매도 흐름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국내 반도체주들 이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가이던스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는데 네. 일단 그거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여전히 그 경기에 대해서 네.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왔어도 주가는 크게 반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어떤 식이든 간에 핑계를 대가지고 네. 엔비디아는 좀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AI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뭐 정점이다 꺾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센티적으로 보면 지금 그 빅세븐 주식들 있잖아요. 엔비디아만 요번에 130달러대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이 140달러까지 갔던 거에 비해서 거의 근사치까지 왔지 나머지 뭐 테슬라라든지 메타라든지 여타 그 주식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급락하고 난 다음에 회복력이 절반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회사들한테 모종의 이제 경기 사이클이 둔화가 된다든지 또는 이제 투자해가지고 실제 성과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만약에 경기가 둔화가 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지금같이 투자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 FOMC 때까지 그 각종 경기 데이터 오늘도 뭐 지표들 나왔지만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맞냐 틀리냐에 대한 문제, 네. 그다음에 연준이 0.25로 할 거냐 0.5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연준하고 시장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맞춰져야지 네. 그다음부터 반응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락할 것 같습니다. 이런 논리보다는 바로 급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저점을 좀 잡아가는 그림이 한 110달러 내외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인하폭이 확실시 되기 전까지 반도체주들 일단은 계속 박스권 뭐 횡보를 예상을 해야 될까요? 뭐 회복이 되더라도 네. 세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바닥에서 그냥 바닥을 잡아주는 그림 네. 그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 주도주의 자리를 이제 누가 메꿔줄지를 찾아봐야겠죠. 어제 국내 증시 딱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사실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가 강해했었잖아요. 하나하나 조금 더 그러면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사실 무섭게 올라오고 있고 좀 쉼 없이 달린다 사실 이렇게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올라도 되나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해가지고 주초까지는 네. 그 제약 쪽 특히 바이오 쪽에 비중을 늘렸었는데요.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식을 좀 줄여버렸습니다. 오.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는 그게 네. 제 뷰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제 뷰는 지금 제약 바이오가 하반기에 좋을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올라갈 여지도 있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한국 바이오의 그 글로벌화되는 원년이다. 네. 확 저변이 커지면서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이틀 전이었나요? 그 유한양행이 1970만 주 거래 터지고 급하게 올라갔었던 적이 한번 있었고 또 어제 보시면은 그 이제 ABL 바이오나 뭐 이런 회사들이 리포트하고 기사가 나오면서 아침에 네. 갭으로 세게 출발했다가 기관하고 외국인들 매물을 받으면서 다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걸 다 개인들이 받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바닥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 긴가민가 해가지고 유한여행도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9만 원대에서 안 움직일 때는 이거 되겠어 하면서 긴가민가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네? 근데 갑자기 장대양봉 그리면서 20% 이상 올라가니까 네. 그때부터 개인들이 막 달라붙은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열 시그널이 좀 보인다라는 그치.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제약바이오 쪽이 안 된다가 아니라 네. 저는 하반기도 좋게 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도 바이오는 계속 갈 거라고 보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과해 보이기 때문에 이 숨죽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을 해놓고 이제 어저께 처음으로 되감았는데 네. 7월 말에 조선주 좀 조정받아야 될 것 같다. 기간 조정, 그러니까 주가는 크게 안 빠져도 기간 조정이라도 필요하다. 네.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간 제약바이오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9월 달에 눌림이 좀 줄 때
저는 눌림을 줄 때 기회를 보셔가지고 제약바이오에서 될 만한 주식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정말 무섭게 많이 오르기는 했죠. 또 수급 안에서의 손바뀜도 최근에 또 드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우리가 정말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세가 워낙 또 강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 또다시 제약바이오가 되는 등 이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에 조금 주춤할 때 다시 점검을 해보자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일부 종목들로 지속적인 수급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있어요. 9월까지 그냥 계속 관망으로 지켜봐야 될까요?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9월 달에 그 알테오젠이 지금 그 키트루다 SC제형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어떤 회사들이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라이센스 아웃 그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네. 우리가 다 많이 알려져 있는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 중에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변수가 돼서 또 주가를 부양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만 놓고 얘기하면 알테오젠 기준으로도 지금 한 달 이상을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추가 모멘텀 아니면 밸류를 업시킬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나오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FDA 승인이라든지 또는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반복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기간 조정이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기간 조정 받을 때 종목들을 좀 뭐 아주 작은 회사들보다는 네.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면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기술적인 면 또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을 골라가지고 접근을 해놓으시면 올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금리나 시기까지 이 반도체 관련 주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즈 워낙 또 가파르게 오른 만큼 조금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숨을 고를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장의 빈 주도주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지 계속 찾아가 봐야 되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2차전지 관련 주들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고 최근에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전기차 포비아라는 새로운 테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대략 부각받는 또 네네. 주가 상승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에코프로 BME, 알테오젠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까요? 저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올 하반기는 실적으로는 승부가 안 될 거고 내러티브 장세를 해서 이제 일종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어느새 벌써 LG엔솔 기준으로 25%가 올랐더라고요, 바닥에서. 네. 근데 이제 그 내러티브가 뭐냐면은 올해는 실적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7월 달 전기차 판매 동향을 보면 유럽하고 미국이 작년 대비해서 역성장했습니다. 그건 배터리 업체한테는 부정적인 얘기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경기 침체만 없다면 더 악화될 게 있을까,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동안 북미 쪽은 중국을 차단해놨기 때문에 북미 시장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유럽 배터리 쪽에서 보니까 이상징후가 보이더라는 거죠. 유럽의 배터리 회사들이 수율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노스볼트 같은 경우가 유럽에서 제일 배터리를 잘 만드는 회사인데 수율 문제 때문에 BMW가 삼성 SDI로 방향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폭스바겐도 그거를 또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유럽 내에 있는 배터리 셀 만드는 공장이 우리나라 3사하고 유럽 배터리들이 들어와 있는데 유럽 배터리들이 재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3사는 일단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중국 회사들은 그 자국 내에서만 만들었고 네. 이게 아직 유럽에 진출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유럽 오겠다고 해서 튀르키예를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터리라는 게 신차가 출시되기 2, 3년 전에 이미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자동차 업체하고 조율이 있어가지고 그 수주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수주를 했다 치더라도 공장을 증설을 했는데 공장을 세워가지고 공장을 가동을 하는데 이게 바로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수율이라는 게 이제 또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엔솔이나 그 SK온 같은 경우도 수율 때문에 2, 3년 고생을 했었는데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업체는 이제 들어올 거야 했을 때는 그때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네. 배터리까지 만들어내는데 최소 4, 5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에서 배터리를 만들 때 불리한 게 있습니다. 뭐죠?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이 정부가 보조금을 줘요. 유럽에서는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없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원재료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산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광물에 대해서 자국 그 EU 영역권 내에서 수급을 하게 하는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아 유럽 운전 쉽지 않겠는데 했는데 요즘 유럽으로 들어가는 중국산 배터리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또 유럽이 관세까지 부과를 하잖아요. 해볼만 하겠는 데가 된 거죠. 네. 그 베이스에 또 깔린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6월 달인가 LG 솔루션이 르노로부터 LFP 배터리 5조 원짜리를 수주한 게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시발점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도 잘하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게 한번 승부해볼 수 있겠는데 내러티브입니다. 네. 왜? 그거 한다고 해서 올해 내년 실적 좋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쵸.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쪽에 ESS 배터리, ESS 쪽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쪽도 사실 중국산이 많이 가져가고 있었는데 아마 내년 후반 27년부터는 관세가 또 부과가 될 겁니다. 네. 지금은 수급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데 그 최근에 보면은 LG엔솔이 LFP 배터리로 그 북미 쪽에서 ESS를 두 건 수주를 했거든요. 네. QCL하고 플런스인가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그 NCM 계열로 해가지고 또 ESS 배터리를 수주한 게 있고요. 요 부분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LFP 배터리로 르노 거를 수주를 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선 처음이거든요. 왜? LFP를 안 했었잖아요. 그동안은 LFP는 다 중국산, 중국이 제일 잘해 이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셀투백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CATL이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자랑했던 방식으로 수주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LFP 배터리 시장에서도 우리가 불리할 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내러티브가 딱 깔리게 되니까 네. 지금은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까?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뭐 미국 공장들 가동되고 매출 살아났는데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포텐셜까지 놓고 보면은 얼추 받아온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빈집 효과입니다. 그동안 다 그냥 작년 말부터 네. 팔아드기만 했잖아요. 빈집 효과가 있었고 이 빈집을 만드는 데는 그 반도체 롱, 그다음에 2차전지 숏, 롱숏 플레이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주식을 좀 팔아대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롱숏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팔면서 2차전지를 사는 그런 그림들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림이고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닥은 얼추 잡아가는 분위기다. 근데 이게 본격 상승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바닥에서 이제 내러티브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한 번 정도 더 눌릴 수가 있거든요. 이때 눌릴 때 이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 이게 바닥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깬다. 네. 그러면 제가 제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이제 네. 우려하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차가 팔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게 이번 저점 밑으로 깨지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캐짐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다행히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좀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이 주요 종목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당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내러티브에 집중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빈집이 다시 맛집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 또 하나의 화제가 됐던 부분이 자율주행 기술 관련된 부분인데 인베스터데이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내놓았죠. 네. 계속 기술 고도화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섣불리 예단하는 거는 너무 네. 빠른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제일 앞서 있는 데가 테슬라인데 네. 테슬라가 다음 달에 이제 상용화를 실제로 오픈을 하는지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현대차가 그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시했죠. 거기서 이제 뭐 120조를 투자하겠다. 자율주행, 그다음 하이브리드를 차종을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현대차는 그 밸류업만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밸류상으로만 놓고 얘기하면은 GM이나 포드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싸기는 한데 네.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를 기대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다 잘 갖춰져 있고 가장 잘 갖춰져 있고요. 전 세계에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제일 높습니다. 거의 9%, 10%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래 수종 사업으로 말씀하신 자율주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 미래 수종 사업을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부각이 된다 그러면 현대차는 성장주로서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현대차의 주가 상승에
동력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현대차를 놓고 저는 포텐셜로 볼 수 있는 거 하나는 지금 왕 회장님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지배구조 개편이 돼야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지분 관련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순환출자 문제도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서 동시에 그 정의선 회장이 지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가 부각될 가능성도 역시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는 가장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네. 가장 안전한 주식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만약에 이 포텐셜이 터지게 되면 주가 업사이드 생각보다 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오늘 함께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